바흐의 미니엣이라고 되게 유명한 곡인데 혹시 옛날에 그 영화 접속 기억나세요? 이 음악 많이 들어보시죠. 예, 거기 주제곡이 이 곡을 이제 모티브로 리듬을 바꿔가지고 이제 가수가 부르기도 했었고 워낙 그냥 유명한 곡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곡을 칠 때, 바라는 작곡가 음악이 되게 정교하고 산술적이고 계산적이고 되게 좀 치밀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뭐 클래식 기타 공부하는 많은 전공생들이 이제 바하 곡을 되게 이제 까다롭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중에 이제 바하 곡 중에서는 그나마 이제 단순한 편인 곡인 거예요. 이곡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하 곡을 칠 때, 그냥 뭐 초보자들이 알아들 때 그냥 간단한 거한 가지만 딱 얘기하고 넘어갈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기 좀 그러니까. 우리가 곡을 보면 이제 곡을 이루는 게 멜로디가 있고 그 다음에 화음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쉽게 얘기하면은 노래방을 가면 우리는 노래를 하고 기계에서는 이제 반주가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노래하는 거는 이제 멜로디인 거고 노래방 기계에서 나오는 거는 반주, 화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곡은 이제 단성 음악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음악은 단성 음악이에요. 단 하나란 얘기예요. 하나. 하나의 주된 멜로디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음들은 그 주된 멜로디를 다 도와주기만 하는 거예요. 얘들을 따로 떨어뜨렸을 때는 딱히 음악이 되지 않는 그런 케이스죠. 근데 이제 바하 같은 경우 음악은 위에도 멜로디고 아래도 멜로디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음악들을 이제 다성 음악이라고 해요. 마늘 다자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소리가 여러 개라는 거예요. 지금 이바 미뉴엣 같은 경우에는 미뉴엣은 세 박자 계열의 춤곡을 말하는 거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눈으로 딱 봐도 성부가 두 개밖에 없죠, 얘는. 그냥 두 개가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려운 곡들 보면 3성부, 4성부 이렇게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끌고 가려면 되게 힘들겠죠. 소리도 막 3개, 4개씩을. 그래서 우리가 뭐 서라운드, 뭐 스테레오 하듯이 막 여기에도 막 주제가 나오고 막 여기저기 막 들리는 그런 효과가 나오게 그렇게 그런 곡들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우리 멜로디의 법칙을 아래에도 적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멜로디의 법칙이 뭐냐? 그냥 서로 연결만 되고, 그러니까 기차로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좀 있는데, 기차를 보면은 기차가 칸칸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같이 서 있진 않잖아요. 이걸 섞인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기차가 서로 끊어져 있지도 않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멜로디를 쳐보면, 같은 줄에서 음이 상행할 때 먼저 잡은 손가락을 놓지 않고 줄이 바뀌면 반드시 떼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섞였죠? 멜로디들은 거의 2도 순차 진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불협화음들이 많이 발생을 할 확률이 많아요.
하는 그 반주로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치는 게 원칙이었겠지만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치면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 보통 이렇게 땡거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솔을 유지한 상태에서 소프라노가 진행이 돼야 돼요. 여기서 높게 되죠. 그 다음 베이스가 나왔으니까. 3으로 누르면 좋아요. 근데 이게 그런 게 아니고 내 연습을 위한 거다. 그러면은 그냥 4-3으로 누르는 연습 훈련을 하셔야겠죠. 이번엔 반대로 소프라노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베이스를 진행을 시키죠. 5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포지션 5라는 거는 1번 손가락이 다섯 번째 칸, 우리 첫 번째 점 찍혀 있는 걸 말하죠. 그 다음에 지금 솔을 2에서 누르라는 거죠. 여기에 지금 C가 나오는데 솔을 내려가서 누를 수는 없는 거니까 2번 줄에서 누르고 그 다음에 포지션은 여기에서 이동을 하면은 그래서 항상 포지션을 이동을 할 때는 중간에 개방현을 넣거나 가이드 핑거를 쓰거나 그 둘 중에 하나가 해당되는 상황이 있으면 그걸 써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물론 크게 어려운 운지는 아니지만 레를 여기서 치지 않고 3번 줄에서 친다면 그 다음이 개방현이니까 천천히 여유있게 내려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이 포지션에서 근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올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보다 조금은 더 빨라야겠죠. 왜냐면은 지금은 이제 보여드리려고 천천히 친 거고, 이제 아무래도 춘곡이니까 좀 경쾌한 속도로 쳐주시는 게 좋아요.